안녕하십니까. 바이크 타는 애니입니다. 지금 래빗 매장에서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, 매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집에 가면서 간단히 코멘트 남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 래빗 매장은 처음 가봤고요. 홍대에 이제 생겼다는 말을 듣고 가보고 싶었는데 처음 갔습니다. 일단 저는 위치가 주차하기가 너무 힘든 곳에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제 홍대 안에다가 주차를 하고 걸어갔거든요. 근데 주차 자리가 넉넉했어요. 차 한두 대 정도는 주차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복불복이니까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차비를 무려 7,000원이나 냈습니다. 이거는 뭐 좀 참고하시고요. 일단 매장은 너무 넓고 뭐 상품도 엄청 많았고요. 직원 여자분도 친절해서 옷 입어보는데 뭐 전혀 부담도 없었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일단 한가하고 사람이 없어서 더 좋았고요. 주말에 가면은 아마 어쩔지 모르겠네요. 주말에는 가실 분들은 차도 그냥 홍대에 주차하시고 슬슬 걸어가시고요. 조금 복잡할 걸 예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저 혼자 있어서 되게 편하게 그냥 쇼핑을 했고요. 아주 마음에 들게 쇼핑을 했습니다. 일단 래빗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지금까지 래빗 메쉬 자켓 하나를 사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신발도 하나 샀군요. 근데 아무튼 제 이거는 아주 개인적인 주관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이 디테일한 마감이나 만듦새는 다이네즈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. 그거는 이제 뭐 호불호가 있으니까 그건 이제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. 다이네즈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. 디자인은 논외로 치고요. 제품 품질은 진짜 다이네즈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매장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이네즈 같은 경우는 강남까지 가야 되는데 저렇게 이제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 생겨서 아마 조금 래빗을 한두 개 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안 가보신 분들 또 래빗이라는 메이커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하셔서 입어보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뭐 포르마도 있었고 TCX 부츠도 거의 전 라인업이 다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꼭 방문해 보시고요. 저는 이거 뭐 전혀 광고 아니고요. 저한테 누가 광고를 주겠습니까? 전혀 광고 아니고요. 개인적인 그냥 느낌만 딱 말씀드리는 거고요. 저는 뭐 오늘 그냥 가서 너무 많이 입어보고 그래서 미안해서 3 레이어 투어러 자켓하고 청바지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원래는 이제 3 레이어 바지까지 사려고 했는데 와 바지는 정말 웬만한 보드복 바지보다 더 더워서 일단 패스했고요. 그냥 청바지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 제가 영상으로 뭐 매장 내부라든가 이런 건 다 찍어갖고 왔으니까 영상 보시면 되고 아무튼 래빗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하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. 자, 그러면 모두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. 이상 바이크 타는 애니였습니다.